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빠니보틀이 갔다 온 브라질. 브라질에 또 기가 막힌 자연경관이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 일반인들은 브라질에 여행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브라질 하면 뭐가 떠올라요? 축구, 삼바. 근데 나는 카르텔이 떠올라. 브라질의 그 좀 이제 민도 수준 이런 게 좀 떠올라. 좀 치안이 안 좋다 이런 거, 납치, 살해 이런 것도 좀 떠올라. 깽단. 근데 꼭 브라질이 그런 이미지만 있는 것도 아니다. 예. 직접 사람은 가보고 경험해봐야지.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에메랄드빛 강물에 속이 다 비춰보이는 정말 오아시스 유토피아 같은 이런 곳. 예. 야, 미쳤다. 그러니까 너무 깨끗한 거지. 예, 물이 이렇게까지 투명하다는 건 너무 깨끗하다는 거죠. 저 오염이 잘 안 되는 수질이 너무 좋은 곳. 형형색색 그림 같은 수초들. 야, 너무 좋은 경험한다. 나는 이 빠니보틀이나 곽튜브나 이런 사람들이 뭐 돈 많고 유명해서 부러운 것도 뭐 부러운 거겠지만 정말 많은 경험을 이렇게 해보는 것? 그 경험을 해본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이거든. 우리가 아는 것과 직접 가서 경험해보는 거랑 다르잖아. 길을 아는 것과 길을 직접 가서 경험해본 것과랑 완전 다르기 때문에 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부럽다. 와. 나비 때까지 판타지 그 자체라고. 야. 개쩐다. 랄프야. 저거 우리가 쓰는 그 셀카봉 텔레신 같은데 저거 성곽대도 있네. 그건 아니야. 아니야? 저건 정품이야? 우리가 쓴 건 짭이야? 저거는 다른... 똑같이 생겼는데? 우리가 쓰는 거랑? 졸라 좋아 보이네. 아무튼 간에 야 너무 멋있다. 예. 다음 이번에 출시해서 말이 많은 기아 EV3. 기아에서 전기차 EV 시리즈 중에 EV3가 나왔습니다. EV3. 전기차 SUV 같은데요. 소형 SUV입니다. 소형입니다. 기아의 전기 전용 플랫폼인 EV 시리즈는 EV6를 시작으로 EV9을 출시하고 세 번째로 EV3를 출시하게 됩니다. 이로써 EV 시리즈는 369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계획으로는 4랑 5 같은 차량들도 출시 예정입니다. 야, 기아가 진짜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 자동차 판매량 순위, 예, 현대 그 산타페도 제치고 얼마 전에 소렌토가 차량 판매 순위 1등을 먹었었죠. 항상 엎치락 뒤치락 했었는데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기아차에 대한 인지도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예. 이번에 EV3가 출시한다는 얘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쏠렸습니다. 군더더기 아쉬운 점 하나 없이 호불호에도 갈리지 않게 뭐 디자인도 무난하고 잘 뽑힌 디자인이라는 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뻐요.
예. 거기다 소형 SUV라서 요즘 1인 가구가 많아지는 가정에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소형 SUV 특성상 다른 차량보다 살짝 작은 크기지만 그래도 경차보다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SUV 사기에는 뭐 가족 단위로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보조석에 사람을 자주 태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경차 타기에는 조금 적은 것 같고 그럴 때는 정말 소형 SUV만한 게 없겠죠. 예, 경차보다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무려 프로, 잠깐만, 가격이 1억이요? 아, 아니, 아니구나. 무려 풀옵션으로 1억이 넘어가는 EV9과 많은 부분을 공유했다. 첨단 기능들 또한 EV9에 들어있는 최상위 플래그십인 EV9에 들어가는 기능들도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다. 이게 정녕 소형 SUV에 넣어도 될 옵션들일까? 과하다고 할 정도로 고급지게 잘 뽑았다. 야, 소형 SUV인데 뭔가 양산형 느낌이 나지 않는다. 야, 이게 또 그 EV3의 어떤 저력이 아닌가. 너무 좋은데요? 중국산 저가 배터리가 들어가는 건 아니냐는 말도 있었지만 NCM 배터리를 달고 500km 거뜬하게 달렸다. 만땅 채워서 500을 달렸다는 거예요. 네 달에 계약이 개시가 되고요. 7월부터 판매가 들어갑니다. 급속 충전 시 10%에서 80%까지 31분이면 충전이 된다는 거예요. 현대차 그룹 최초로 아이페달 등을 적용해서 예상 출시가는 3천 중반. 3천 중반 옵션 뭐 다 때려놓고 하면 4천 그 돈 씨라는 말이 또 생각이 나는데요. 예. 그 돈 씨인데 이거 약간 그 돈 씨인데 옵션 들어가면 4천인데 크흠. 용량도 무려 롱레인지 모델 기준 멀리 가는 차 81kW라는 어마어마한 용량이 들어간 81kW. 여기서부터 살짝 불안해지는 게 있는데 뭔가 별 기대를 안 했던 소형 SUV 따리가 디자인부터 옵션, 기능, 배터리까지 너무 고스펙의 느낌이 물씬 풍겨진다. 그렇게 얼마 전 가격표가 공개가 아, 그래, 보조금이 있으니까, 풀옵 기준 5,500. 보조금 있냐라고 하잖아. 그래, 보조금. 서울시 기준 전기차 보조금 최대 약 800. 경기도는 900에서 1000.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는다는 경남 거창의 경우 1,700. 거창으로 주소지가 이전된 지 6개월 된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보조금임. 한마디로 거창 주민들 제외한 거창이 어디야? 거창남 천들어. 경남 거창이요. 그래, 서울 기준으로 800. 아, 그래. 경기도 외지 그 외곽 서울 외곽 산다고 치자. 풀옵션 구매 4,800. 와. 1800이라. 자, 그래. 기아의 스테디셀러. 이 소렌토. 판매 순위 1위 먹은, 얼마 전에 1위 먹은 소렌토. 가격이 소렌토가 5,451만 원인데
그 돈 씨, 돈 좀만 더 보태면 중형 SUV 소레토 풀옵을 살 수 있는데. 아니, 돈 안 보태도 옵션 좀 과감하게 뺀 소렌토를 살 수 있는 돈이다. 물론 전기차야 보조금을 받는다 해도 동체급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비싼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 가격 차이를 저렴한 전기 충전 비용과 저렴한 유지비, 저렴한 자동차 세금 등으로 오랫동안 메꿔 나가는 게 전기차의 장점인데, 유지인데, 그래도 EV3의 가격은 구매하려던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예상외로 비싼 가격에 책정된 것이 아닐까? 물론 굳이 풀옵션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뺄 것 빼고 사면 그나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역시 뺄 거 다 뺀 깡통치고도 비싸다는 의견이 참 많다. 그 진실을 얘기하는 유튜버는 조회수가 적네요. 예. 차 유튜버들은 거의 5명 중 1명 정도만 EV3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이다. 나머지 5명 중 4명은 EV3 가격이 잘 나온 것 같다고 말한다. 대박이 날 거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반면 소비자들, 시청자들 의견은 달랐다. 대략 7, 80%의 시청자, 소비자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다. 나머지 2, 30%만 가격이 적당하다는 의견이다. EV3의 적정 가격 투표를 한 채널에서는 EV3는 가격이 500만 원 더 저렴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턱이야, EV3. 소형 SUV 전기차가 4,200부터 시작이라고. 아... 어쨌건 비싸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다. 참고로 그 전에 출시한 EV9에 대해서 알아보자. 풀업 기준이 1억이 넘어가는 무시무시한 가격 정책을 펼쳤다가 차는 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사는 바람에 재고가 쌓여서 재고 물량 수준으로 차량에 따라 1000에서 2500만 원 가까이 할인을 해줘서 결국 이 악성 재고 소진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야. 그럼 EV9을 1억 주고 사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출시한 지 1년도 안 된 차가 저렇게 할인 가격 할인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출시 초에 정가 주고 구입한 사람들만 벙찐 상태가 되었다. 그치, 이 사람들 입장에선 다신 기아차 안 사지. 게다가 2천만 원이 넘는 엄청난 할인율을 보면 EV9은 기아차 직원들, 딜러 지인들이 다 사가버리고, 일반인들에게는 1천만 원대 할인의 옵션도 별로 안 달린 재고 차량도 몇 개 안 남아서 사실상 일반인들은 대부분 못 사던 차가 되어버렸다. 아, 잘 뽑혔는데 싸게 나오니까 내부 관계자들이 다 사버렸구만. 그래서 EV9 따라가는 거 아닐까? EV3 몇 개월 후에 재고 쌓이면 300만원, 500만원 재고차 할인 판매하는 거 아니냐? 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륜에다가 아, 5,300. 근데 이게 뭐 보조금 들어가서 뭐하고 한다 그래도. 실 가격대는 약 한 뭐 4,200? 아, 3천만 원 중후반? 3,800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3,800.
아, 전기차 한 번도 경험 못 해봤는데 어떨라나. 다음 리포터 유혹하는 NS어웨이. 넘어가. 동덕여대 방송연예과 3대 열장녀? 동덕여대? 동덕여대 하면 나 전여친밖에 생각 안 나네. 전여친이 동덕여대 다녔었는데. 예. 내가 사귀었던 사람 중에 가장 학벌 좋았던 사람. 그게 바로 동덕여대. 예. 운면처럼 만난 방송연예과 학생들. 예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눈호강이 엄청 된다. 인간 복숭아, 이나연, 방송연예과 22학번. 이쁜데요? 피부도 너무 좋고. 방송연예과 현실 과탑 맹서인. PC방에서 알바할 때 카운터에 메시지 보내기로 혹시 남자친구 있나요? 하면서 물어보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받았다. 동정여대 세 번째 과탑. 야, 윤다혜 씨가 진짜 이쁘네. 근데 잠깐만, 이거 바이럴 아니야? 미래 그 연예인들 바이럴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그지? 바이럴 같아. 넘어가. 페이커 신전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페이커입니다. 저는 굴곡을 이겨내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업적들을 뒤로 한 채 앞으로 나아갈 것 같고요. 앞으로 있을 경기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으로 꼽히는 리그 오브 레전드,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과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연속 우승했던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 현존 세계 최강으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이상혁 선수는 리그 오브 레전드 전설의 전당에 초대 현액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설의 전당은 전설의 전당. 와, 뭐 롤에서 독보적인 업적을 세운 선수를 기념하기 위해서 게임 제작사가 올해 발족한 것입니다. 야, 이거 새로 뭐 나온 그 약간 발롱도르 같은 건가? 축구로 따지면? 아니다. 발롱도르 이상이지. 명예의 전당 같은 거야. 발롱도르는 1년에 한 번씩이잖아. 근데 페이커는 전무후무한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정말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거야. 아직 족보도 없는 상 아니냐. 페이커의 족보의 이 뒤 명성을 이을 만한 프로게이머들은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어? 그렇지 않을까? 내가 페이커 어깨를 나란히 한다니. 지릴 수밖에 없겠지? 축구로 치면 손흥민급이라는 거임. 미안하지만 메시야. 메시야, 메시. 너 손흥민급은 아니야. 메시야, 메시. 근데 이 메시도 더 대단한 메시인 게 뭔지 알아? 롤판에서는 이 페이커는 마라도나도 펠레도 호나우두도 없는 심지어 호날두도 없는 메시야. 이해가? 그게 페이커야. 최초의 최고. 최초이자 최고인. 그게 바로 페이커다. 그렇지. 독보적인 존재라고 봐야지.
인방계로 따지면 그지 코트급이라고 봐야지. 그 심지어 어제도 제 방송에 8,000개 쏘신 분이 페이커였죠. 대상역. 예. 기념식에 참가한 페이커 선수는 토크쇼를 통해 꾸준히 성장의 실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로 팬들의 사랑을 꼽았습니다. 그 인터뷰 스킬이 이게 진짜 뭐 그냥 그 유재석급이네요. 예.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게 되게 흔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팬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다가 동기부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자리에 있음에 있어서 팬들의 사랑 없이는 힘들었을 거다라는 이야기.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흔치 않다라는 겁니다. 예. 이 전설의 전당이라는 곳은 헌액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페이커 신전에도 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페이커 선수가 포기하지도 않고 계속 도전하면서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고 저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꾸준함이 대단한 것 같아요. 같은 나이임에도 되게 더 크고 어른 같은 모습이 존경할 만하다. 페이커 화이팅. 17살에 데뷔한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 창의적인 플레이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10년 이상 활약하며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로 생활하면서 굴곡이 되게 많았고요. 굴곡을 이겨내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업적을 뒤로 한 채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경기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를 즐기는 게이머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된 페이커. 연말에 열리는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에서 2연속 우승을 거머쥘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야. 미쳤다. 아. 진짜 대상형 맞다. 대상형 맞아. 완벽해 그냥. 어저께 참 프로게이머 그 태국인가 뭐 베트남인가 필리핀인가 가가지고 그 목 졸라서 저 최초로 프로게이머 출신인데 살인 사건 일으켰던 예 그런 쓰레기 같은 새끼 보다가 진짜 페이커 보니까 막 진짜 눈물이 날 정도네. 예. 뭐야 이거 빵 280개 예약 주문해서 노쇼했다고? 뭐야? 빵 280개. 이거 현금으로 환산하면 123만원어치 주문한 통큰 손님. 빵은 만들었는데 손님은 노쇼했습니다. 거기에 빵집 저격까지 했습니다. 사장은 수량 예약 날짜에 말해 손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280개 빵 주문 이틀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노쇼 손님, 예약 확정한 건 아니었다. 확정 시 다시 전화드리고 입금하겠다라고 했다. 사장이 일방적으로 빵을 만들었다. 아, 양쪽 다 들어보긴 해야 돼. 손님이 예약 확정했었다. 바빠서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있는데 빵 픽업하는 날 와서 계산하겠다라고 했었다. 제가 막 가서 보여주면서 이 전화번호가 틀렸다고 하니까 이 전화번호 알바생이 잘못 적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직원이 그럴 리가 없죠. 내가 덤벙대면 덤벙댔지. 그 저희 직원들 정말 침착하거든요. 자기가 종이에 번호를 적어주겠다는 거야. 다시. 그래서 그러면 직접 적어주라고 적었더니 번호를 줬는데 완전히 이 번호가 다른 거예요. 010 빼고 7 자리가 아예 틀... 와 이거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 근데...
아이씨. 사건 반장이네. 예. 블러 처리 좀 하겠습니다. 예. 아니, 자체적으로 블러 처리 해야 돼. 아직까지도 양, 그, 저기, 사과가 없잖아. 그지? 아, 이건 해야 돼. 사과 없으면 난 이렇게만 쓸 거야. 사장, 사과 문자에 변상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오늘도 죄송합니다. 어, 미친 거 아니냐고. 죄송하면 변상하면 끝날 일이지. 미친 아줌마야. 아줌마 맞아요, 근데? 여성이에요, 여성. 아, 여성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아줌마냐고요. 아줌마인지는 모르죠. 아, 이거 약간 놀리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도 죄송합니다. 변상을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 이후 내용이 없냐? 아우, 막 뭔가 똥 덜 산 것 같네. 그리고 어디 동네인지도 궁금하다. 지역과 동네가 궁금해. 어, 미친 여자 아니야. 태훈이 형한테 3만 개 미션 걸고 먹튀한 느낌 아닐까요? 근데 저희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예, 미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딸까 클릭하면 성공할 수 있고 딸까 클릭하면 실패할 수 있죠.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성공을 잃었을 시에 전 딸깍 하면은 들어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 좆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뭔가 좀 자영업자 저 괴롭히는 사람들의 저 그거 같아. 미친 것 같다 이건 진짜. 이래서 예약제 같은 게 있나 봐. 예약금이 그래서 있나 봐. 여자들이 좋아하는 세 가지가 뭐야? 이거 그거 아니야? 케이블 타이로 묶어 엮어 놓은 거? 집 모양이잖아.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집이에요. 두 번째는 꽃을 좋아합니다. 세 번째 여자가 좋아하는 거는 아, 빅딕입니다. 어, 빅딕 좋죠. 아, 빅딕 좋죠. 예. 네. Number one, house. Number two, flower. Number three, big dick. She like big dick. 2024 여름 남자 쉽게 계셔나 이런 거 재밌다. 아 이런 거 너무 재밌어. 아 이거 이 나 이런 거 너무 재밌는 거 같아 난. 바로 봐줄게. 애쉬 그레이퍼? 아니 이건 아이돌 머리잖아. 이걸 진짜 실제로 한 사람이 있음? 이 진짜 이 존재함? 나 이 머리 한 사람 뜨뜨뜨뜨뜨밖에 본 적 없음.
아, 진짜로. 아니, 잘생겼잖아. 홍대 가면 많대요. 아, 홍대 가면 많아? 아, 홍머에 가면 많구나. 다른 분은 이제 피어싱. 아, 발색 립밤. 피어싱하고 애쉬 그레이 펌한 다음에 발색 립밤 이 3연타를 가면은 개이력이 3배가 더해지는구나. 개이력 플러스 1.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나오지? 개이력 플러스 2. 개이력 플러스 3. 이거 지린다. 거기다가 선크림, 상남자 특 선크림 안 바름. 이거 뭐야? 곰돌이랑 여우? 이거 왜 있어? 이거. 이게 합쳐가지고 나와요, 밑에. 아, 동물 캐릭터 티셔츠. 형님이 입고 계신 거 파스텔 톤 반팔티. 입고 계신 거 내가 지금 입고 있는데? 나도 게이야? 버뮤다 팬츠는 뭐야? 이게 뭐예요? 버뮤다 팬츠? 뭐야 이게? 아, 요즘 유행하는 핏이야? 육부 바지 같은 육칠부 사이에 무릎 밑으로 내려오는 이걸 이제 버뮤다 팬츠라고 하는구나. 통이 좀 크고 약간 농구 바지잖아. 농구 바지인데? 거기다 커플 반지. 너 10개이네? 랄프야? 저는 맞죠. 저는 항상 저는 매년 지금 19년도부터 지금까지 놓친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럼 결혼을 하세요, 아저씨. 에? 에, 페이크 삭스. 컨버스 런스타. 야, 컨버스에서 이런 게 나와? 런스타이크 저것도 10개 맞죠? 아, 이것도 10개이야? 근데 되게 실용성이 좋아 보이는데? 저 있잖아요 저거 잘 미끄러지지 않을 거. 아니, 넌 이런 거 없잖아. 넌 낮은 거 있잖아. 런스타이크 있다니까요 저 아, 런스타 없잖아. 아니 가져올게요 내가 아니, 너 신는 컨버스 저기밖에 없잖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이거 일단 런스타이크 맞잖아요 이거 뭔데? 이 아, 이게 런스타이크 런스타이크. 아, 이게 런스타이크구나. 저 산지 한 2년 된것 같아요 너 10개의 새끼였구나. 아 저는 2년 전에 샀기 때문에 쉽게 아닙니다 아니야. 랄게이였네, 저거. 아, 이 커플링 있지. 런스타 하이크 신지. 가끔 파스텔 톤, 좀 박시한 반팔티 같은 거 입지. 완전 10개이구만. 에코백. 명품 카드 지갑. 프로덕트 레드 색상 아이폰. 내가 패션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여기 나와 나열돼 있는 이런 것들이 뭔가의 그 족같음이 감지가 된다. 뭔가다. 진짜. 맞지? 이거 진짜 무슨 여의주 그뭐 칠성구 다 모이듯이 이거를 싹다 하고 다니면 진짜 게이 중에 게이네. 일단 머리부터 애쉬 그레이 펌을 한 다음에 각종 피어싱, 턱도 뽀드로 뚫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블랙몬스터 거 발색 립밤을
처발 한 다음에 선크림을 덕지덕지 발라주고 거기다가 동물 티셔츠 혹은 파스텔톤의 반팔에다가 버뮤다 이 통바지 이 반스 버뮤다 팬츠 거기다가 커플 반지에다가 페이크 삭스 신은 다음에 컨버스 런스타 신고 어깨에는 리라고 적혀있는 에코백을 싹 매준 다음에 거기서 계산할 때는 명품 카드 지갑이 싹 나오고 전화가 왔는데 레드 색상 아이폰 프로덕트 요걸 이제 전화를 받는 거지. 그 상태에서 선글라스 쓰고 이렇게 동막해수욕장 거니는 그 인도에서 프로덕트 레드 색상 아이폰을 꺼내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선글라스고 걸어가는 에코백을 메고 컨버스 저 하이크를 신고 그리고 그런 애들이 하프를 가면서 해외여행을 다니고 거기다가 인스타에다가 친구한테 야 너 10개이냐? 라고 보냈는데 거기다 웅이라고 대답을 한다. 이거 완전 10개이네. 진짜로 1도 해당되는 거 없어. 나 진짜로 지랄들을 해라. 눈치 좀 그만 보고 살아라, 병신들아. 근데 저기 저런 저 올라오잖아. 글? 매번 올라오거든요, 글이. 유튜브 사이트들은 좋아하던데요? 저거 유튜브 사이트들 뭔가 공감한다 이거지. 제발 저렇게라도 좀 하고 다니라고. 아, 제발 저렇게라도 하고 다니라고? 아, 그러면은 본인은 10개이란 거 인정하시는 거네요, 랄프 씨? 저요? 저 아니죠. 여초의 여론에 자아의탁해가지고 아, 이 정도라도 꾸미고 나는 나는 이 정도라도 꾸미고 다니는 나는 남자력이 조금은 있구나라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컨버스 하이크를 신어준 다음에 랄프 나갈 때 외출할 때 블랙몬스터 립밤 발색 립밤 싹 바르고 거기다가 리 에코백 랄프는 이거 없고 그냥 저 뭐야 저 이마트에서 주는 에코백 그거 싹 한 다음에 거기다가 구찌 여기 저기 그 뱀 그려진 그 지갑에다가 카드 싹 넣어가지고 그러고 나간다 맞죠? 아니 맞아 저 중에 해당되는 게 런스타 하이크밖에 응 아니야 맞아 형은 저 꿈도 하고요 응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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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옷 입고요 응 내가? 예 내가 뭐 있어 지금 입고 계시잖아요 뭐 지금 입고 계시잖아요 이거? 내 티셔츠? 예 이게 동물 티셔츠야? 예 동물이잖아 아니 뭔 소리야 곰이잖아요 곰 곰이 선글라스 쓰고 거기다가 달러를 많이 벌어가지고 있는 부유함의 상징 태무인데 태무 티셔츠잖아 태무 티셔츠 아니야 이거는 10개이 아니야 이거는 난 밖에 나갈 때 안 입어 집에서만 입는 거야 집에서만 입는 거야 이거 태무 둘 다 태무야 만원 15,000원 정도 이 두 개 다 바람막이랑 다 해서 그 말고 없어. 발색 립밤 있잖아요. 발색 립밤 있는데 안 바르잖아. 형 저랑 똑같네요, 형도. 하나씩 있네요. 쉽게 아니걸로, 아니걸로 하나씩. 상남자 특. 엉덩이 탕전머리함. 엉탄머리함. 상남자 특. 이거 진짜 상남자 특이야 여러분들 인정? 예. 네. 상남자 특 엉덩이 탐정 머리함 이게 상남자야 엉탐 엉탐머리 거기에 진짜 나는 게이라고 할 수 없지 난 진짜 상남자지 왜냐면 일단 취미 자체가 예, 취미 자체가 이게 어떻게 하남자야 이게 상남자지 오버리터급 바이크 타면서 이렇게
아, 이거는 상남자의 상징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나는 남성 호르몬이 좀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바로 지하철에 시동 걸고 다음에 바로 스로틀 땡기면서 바로 테스토스테론 바로 채워버려 나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개의가 아니다. 예. 미국 여자 범죄자들 머그샷. 전직 경찰 출신 인스타 인플루언서. 소규모 미용업체에게 허위사실 유포하고 협박해서 $9,000 갈취.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스토리인데? 판매 목적 B급의 약물 소지 중범죄. 공공장소에서 폭행하고 테러를 위협한 여성. 괴롭힘. 신체 정신의 상해를 유발하는 폭행을 일으키고 공무집행 방해하고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했다. 무단침입, 치안 파괴, 비폭력 저항. 저번 주 미국 현충일 날 부둣가에서 남자랑 공공장소에서 성관계하다가 체포당했다네요. 보호관찰 명령 위반. 리얼리티 쇼 출연으로 유명해진 사람. 음주운전 혐의. 20살 때도 음주 적정 나이가 아닌데 술 먹고 난폭행위에서 기소당함. 이건 저기 같은데? 빌리 아일리시 같은데? 공공장소에서 술뚜껑 열고 다 보이게 들고 다님. 응? 면허 취소급 음주운전. 차선 유지 실패. 마약 및 음주운전. 채권 사기. 규제 약물 소지. 정지된 면허로 운전. 폭행. 만취 상태로 운전. 20살인데 장애인 살해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남. 몇 달 뒤 무장 강도짓 한다고 남의 집 무단 침입해서 남자랑 여자한테 휘발유 붓고 불 붙여서 죽임. 음주운전. 자금 세탁 및 사기. 절도. 치명적인 무기로 가중폭행, 가정폭력. 불륜 저지른 남편 딸이 총 쏘고 체포하러 온 경찰한테 쏠만하지 않냐고 항변함. 마약 밀매 및 장소 유지. 배포 목적할 목적으로 배포할 목적으로 필로폰 소지, 마약 소지. 완전 약쟁이구만. 21살 미만인데 음주 후에 경찰 체포 저항. 방송 작가인데 생방송 중에 남자친구 폭행. 누구야? 트렁크 열고 음주운전. 이 여자는 좀 사적 제재가 필요하겠다. 내가 좀 사적으로 좀 제재를 해야겠어. 엉덩이 탐정으로서 이거 참을 수가 없다. 사적 제재 말이 없네. 위험약물 소지. 근데 이런 머그샷 가지고 관상을 논하려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솔직히 머그샷 찍을 때 누가 웃어? 우울한 표정 짓고 있지. 그럼 상대적으로 좀 약간 얼굴이 그래 보이겠지. 웃는 애들도 이기는데 저런 애들이 진짜 초월한 애들이고. 회전, 애기 안 다쳤나? 어떻게 떨어졌지? 어휴, 그래도 매트가 있었네. 남돌한테 표정 관리해야 되는 여돌. 개잘생긴 이준혁 배우. 현장에 모두가 한마음이었다. 비율 극강 이재훈 배우. 행복 100%다. 이 표정이, 잘생긴 남자를 본 여자의 표정이, 이게 진짜 찐행복. 행복지수 100%. 이게 행복지수 100%야. 차은우. 와. 그래, 저런 표정이 나와야 진짜 잘생긴 거지. 미남 판독기 아닐까?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백종원 아저씨 PPL 식당이라고 새로운 거 나왔다고. 근데 이게 그 프랜차이즈가 아니고요. 백종원의 직영점. 백종원 직영점 신사역 앞에 있답니다. 5번 출구 앞에. PPL 식당. 제 이거 지금 오늘 이거 바로 어, 끝났어. 빨리 끝났어요. 끝. 이거 가겠습니다. 끝난 거 과감하게. 자, 어서 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 저 끝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와, 완전 오픈 매장이네. 직접 찍으셨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됐다. 어서 오세요. 네. 주방 개 넓다. 와. 토마토 로제 닭튀김 정식. 짜잔. 어, 와. 자, 맛있게 드세요. 오, 맛있게 드세요. 닭조림 정식. 어. 네. 닭조림 정식 11,900원. 가격이 나쁘지 않네. 조림 두 개? 네. 오케이, 오케이. 우리 단골, 단골. 메뉴가 다 약간 백종원 아저씨스럽다. 어, 갈 일 없을 듯 굳이. 예. 셰프가 아니야. 백종원 아저씨는 진짜 사업가야, 사업가. 어, 음식 프랜차이즈 사업가야. 어, 가성비 괜찮게 약간 먹을 만한 수준의 무언가를 만드시는 분이야. 어. 진짜 맛있는 거 느끼고 싶으면은 이원복 셰프님 계시거나 약간 그런 데를 가야지. 맞죠? 어.